안녕하세요. MC 윤세리입니다. 언제나 새로운 도전으로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하는 서원대학교. 오늘 만나볼 학과는 우리 서원대학교의 으뜸으로 꼽히는 명문학과죠. 네, 오늘 저희 소프트웨어학부 컴퓨터공학 전공 교수님과 재학생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시청자분들을 위해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서원대학교 소프트웨어학부 컴퓨터공학 전공 전공 중을 맡고 있는 손봉기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컴퓨터공학 전공 2학년에 재학 중인 최지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소문에 듣자 하니 소프트웨어학부 컴퓨터공학 전공이 이 30년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명문학과라고 들었어요. 우리 학과에 대해서 되게 자부심이 넘치실 것 같은데 소개 좀 부탁드려요. 네. 컴퓨터공학 전공은 1988년도 전자계산학과로 개설을 했고요. 그 이후 30년 동안 서원대학교 명문학과로 발돋움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약 1,000명 이상의 졸업동문을 배출을 했고요. 그 동문들이 우수한 IT 기업에서 훌륭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을 바탁으로 해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갈 그 인력, 즉 소프트웨어 개발 인력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학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지금 4차 산업 개발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요거에 대한 중요도가 점점 더 높아지기에 따라서 우리 전공도 굉장히 중요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지은 학생은 대체 어떻게 알고 이 학부, 이 학과에 선택을 했는지 궁금해요. 저는 소프트웨어 개발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의 기술이 현재는 물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있어서 더욱 중요해지고 이러한 기술을 가진 엔지니어분들에 대한 수요도 정말 많아질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래서 서원대학교 소프트웨어 학부에 지원하게 되었고요. 특히 컴퓨터공학의 기초를 어린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싶은 꿈이 있어서 교대 기수가 가능한 컴퓨터공학 전공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시기수까지 생각을 하시는군요. 그래서 자랑거리가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뭐 대표적인 자랑거리 있을까요? 정말 많지만 저는 그 중에서도 컴퓨터를 주로 사용하는 학부답게 최신 시습 환경이 갖춰져 있어서 좋아요. 게다가 최신 시습 환경에서 실무 중심 교육을 받고 있어서 졸업 후에 어느 기업에서든 바로 적응해서 일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네, 지은 학생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저희 학 전공에서는 실습하고 실무 위주의 교육을 주로 진행을 합니다. 1학년, 2학년 때는 주로 이제 프로그래밍이라든지 IoT라든지 인공지능과 같은 기초 교육을 실습을 통해서 주로 학습을 하고요. 그 기초를 기반으로 해서 실무 능력을 향상시키게 되는데 주로 이제 프로젝트 베이스로 학습을 진행을 해요. 그래서 현실 세계의 어떤 불편한 점들을 개선할 수 있는 소프트 시스템을 개발하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 그 아이디어 도출부터 그다음 요구사항 분석 그리고 시스템 설계 그리고 구현 테스트하는 전 과정을 프로젝트 형태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프로젝트 진행 과정에서 교수님들이 1대1로 지도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학생들이 막히는 부분, 부족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교수님들이 직접 지도를 하게 되고 학생들이 최종적으로 어떤 그러한 프로젝트를 직접 만들어 보기 때문에 실무 능력 향상에는 큰 도움이 되죠. 사실 저도 어디가에 지원을 할 때 예비 신입생이라면 제일 큰 관심사가 앞으로의 진로나 비전 이런 쪽으로 관심이 많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과, 이 전공을 졸업하면 앞으로의 취업 진로 방향이나 비전은 어떤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컴퓨터공학 전공은 평균 3년치 취업률을 보면 한 73% 이상 유지를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70% 정도는 소프트 개발 분야로 진출을 하고 있고요. 20% 정도는 서버 관리라든지 클라우드 시스템 관리자 쪽 분야로 진출을 하고 있고 10% 정도가 중고등학교 컴퓨터 교사, 그 다음에 IT 컨설턴트, 빅데이터 분석가 등으로 진출을 하고 있고 향후에는 전통적인 소프트 개발 뿐만 아니라 바이오 헬스라든지 스마트 제조라든지 교육, 금융 이런 쪽으로 다양한 분야로 진출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아니 이게 듣다 보니까
아, 이 학과를 졸업하면 요즘 시대에 필요한 인재들의 딱 맞춤형 설계로 뭔가 나올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렇죠. 네, 사실 요즘 굉장히 그런 컴퓨터 공학, IT 이런 쪽으로 많은 인재들을 이제 앞다퉈서 큰 기업들이 서로 선점하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거에서 정말 큰 메리트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이제 교수님께서 이제 학생분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다양한 실습들과 이제 가르침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럼 학생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을 해주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컴퓨터공학 전공에서는 학생들에게 실무 능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이제 교과 및 비교과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 2학년들은 주로 이제 그 3, 4학년들 학습 우수자들이죠. 선배님들이 그룹별로 맞춤형 멘토링을 하고 있어요. 3, 4학년들은 뭐 딥러닝이라든지 요즘 핫하잖아요. 딥러닝, IoT, 빅데이터 분석 그런 기술들을 산업체 전문가와 교수님들로부터 어떤 전수를 받게 돼요. 그리고 그런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쯤에서 제가 그럼 이런 질문을 꼭 드려야겠네요. 네, 나에게 소프트웨어 학 후 컴퓨터 공학 전공이란? 저는 등산이라고 생각을 해요. 등산? 등산이 처음에는 힘들지만 정상에 오르고 나면 되게 뿌듯하고 성취감을 느끼잖아요. 그게 저희 전공 공부랑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봉우리 하나하나 넘을수록 뿌듯하고 성취감을 느끼고 그러는 게 되게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더 큰 산을 위해서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네,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네, 화이팅입니다. 진짜 화이팅! 완등 화이팅! 네, 아우, 너무 말씀 잘 들었는데 우리 마지막으로 컴퓨터 공학 전공 예비 학부생들에게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컴퓨터 공학 전공에서 배우는 내용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필수적인 기술이기 때문에 비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급변하고 있고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서원대학교 소프트웨어 컴퓨터공학 전공은 여러분들에게 많은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프로그래밍의 언어가 어떤 것인지 알아보고 언어의 기초를 짧게나마 배우고 온다면 대학생활 하시는 데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비 학부생 여러분들 얼른 빨리 학교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네, 아우, 여러분 오늘 저희 소프트웨어 학부 컴퓨터 공학 전공 관련해서 많은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저는 그 말이 정말 인상 깊은 것 같아요. 등산이다. 네, 정말 처음에는 굉장히 힘들고 고난과 역경을 뚫고서 완등을 했을 때 그 성취감이 남다르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들어오셔가지고 그 성취감 같이 맛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 서원대학교 소프트웨어 학부 컴퓨터 공학 전공이었고요. 저희 서원대학교 소프트웨어 학부 컴퓨터 공학 전공 많이 사랑해주세요.